자, 후보지 이행지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우리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여기 좀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이건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용도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후보지, 또 하나는 이행지. 그러니까 용도에 따른 분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올해 시험에 후보지, 최근 10년 동안 후보지만 4번 출제했어요. 이행지는 20일 내에 한 번 냈고. 그러니까 우리 후보 두 용어 중에 시험엔 출제인들은 뭐를 좋아한다? 후보지를 좋아해요. 자, 그런데 용도. 여러분, 실제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실제로 토지가 이용되는 용도를 우리는 용도적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른 지역이 용도적 지역인데 크게 분류한다. 여러분, 클 대자를 쓰죠. 크게 분류한다. 대분류. 대분류를 택지지역. 택지지역, 농지지역, 그리고 임지지역.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임지지역은 여러분 지목이 뭔지 아세요? 지목. 아까 우리 지목 배운 것 중에 지목이 대 배우셨고, 공장용지 아까 배우셨고, 지목 중에 또 임야가 있어. 임야. 많이 들어보죠? 산. 산이 임야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국토가 산맥이 많다 보니까 뭐를 한다? 경사 15도에서 20도 내에 있는 게 개발하기 좋거든요. 그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짓거든요. 그러면 임지 지역의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짓거든요. 이때를 임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전환.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택지, 여러분 이 택지나 농지나 이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거든요. 농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지목이 뭔지 아세요? 농지는 전답과수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답 등을 또 수용을 해서 택지도 조성할 수도 있죠. 그럼 이것도 용도적 지역의 전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이 용도적 지역, 이 용도적 지역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한대. 그래서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한다.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 자,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농경지를 수용을 해서 택지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이때는 택지 조성 중에 있다. 그럼 이때는 택지 후보지라고 해. 택지 후보지. 근데 조성이 끝났어. 그럼 조성이 끝나면 바로 건축할 수 있거든요. 조성이 끝나면은 후보지를 빼. 택지 후보지에서 후보지를 빼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택지고요. 택지가 있는 지역이 택지 지역이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후보지는 뭘 때만?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하고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있어요. 택지 지역을 더 이렇게 세분화시키죠. 세분화시키는 것을 소분류라고 해. 이거는 또 작을 소자. 이건 크게 분류, 이건 작게. 그럼 택지 지역을 세분화시키면 뭐죠? 주택 또는 주거지역. 자, 주택 지역 또는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 되고. 자, 농지 지역을 더 세분화시키면 전지 지역, 답지 지역, 이렇게 과수원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농지는요, 평가상의 용어인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야, 지목이. 전은 뭐예요? 밭. 답은 논이고 과수원. 요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행지 공부하잖아요. 이행지는 동일, 동일 용도적 지역. 자,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자, 동일 용도적 지역 내입니다. 이 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이행지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동일이거든요. 동일. 자, 동일이거든요. 그럼 택지지역. 이 택지지역이란 동일 용도적 지역 내. 내는 요거. 택지지역 내는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택지지역이라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이 세, 요 내에서 자, 공단. 여러분, 공단이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단이 있던 지역에 어떻게 돼요?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에 있다. 그럼 이건 이행지다. 그래서 공업지역,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택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중에는 토지를 이행지인데, 이행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업지역에서 뭘로? 주택지역으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택지역이 또 뭘로 바뀔 수도 있어요?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택지지역 내 주택지역이 또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이것도 무슨 개념? 이행지 개념. 자, 그런데 신도시 개발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신도시 개발은 농경지, 전답 등을 수용한다든지 임야를 수용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답을 수용한다. 전지지역이 주택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지지역은 뭐예요? 농지지역이고 주택지역은 택지지역입니다. 용도적 지역이 다르네요. 용도적 지역이 다르면 후보지 개념이에요.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고 이렇게 전지는 농지지역, 주택은 택지지역이니까 용도적 지역이 다르면 후보지 개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이행지와는 관련 없고 후보지 개념과 관련이 있는 용어. 자, 그리고 선하지라는 용어 나오죠. 선하지. 자, 선하지를 보시면은 선하지는 고압선이라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그럼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또 어떻게 돼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그럼 고압선 아래에 있는 일정 범위 토지는 잉채라든지 농작물에 유해한 영향을 주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한다 또? 맹지처럼 감가가 발생. 선하지도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이 있겠죠. 자, 선하지. 그리고 거기 봤더니 우리가 포락지라는 용어 있죠. 포락지. 포는 물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강물의 침식, 물이 흘러가는 게 침식을 당해요. 당해서 그 토지가 뭘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 수면 밑으로 잠기게 이용할 수 없지 뭐. 포락지. 자, 그리고 법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돼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다. 법지. 자, 여기에 주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토지인데 지금 여기 땅이잖아요. 네, 이게 다 땅인데, 예? 문제는 요 경사지다 보니까 붕괴될 수도 있어 없어요. 흙이 밀려나와서 여기 주택 샥 갈 수도 있지 뭐. 또 여기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옛날에 저 어디에 저 산에서 흙이 내려와서 그 앞에 서초 앞에 그 자이 아파트 덮쳐버렸잖아요.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아야지. 그럼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설치해? 예? 축대.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수평적인 투영면 여기 택지거든요. 택지의 유효지표면 이 경계와 그 인접된 토지의 이 경사진 토지 부분을 법지는 경사진 부분이기 때문에 분계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설치했을 때 경사진 부분이거든요. 이 경사진 부분은 소유권은 인정되고 측량 면적에도 포함되지만은 실제 이용을 못하는 토지예요. 이런 토지가 법지예요. 시험에 보면 경사진이 꼭 나오잖아요. 경사진 부분. 자, 그런데 이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 자, 이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빈지야. 빈지를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바닷가라고 해. 빈지를 우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우리는 바닷가라고 해. 그럼 법적으로는 뭐다?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렇지만 실제 또 이용함으로 썼는 이익은, 실제 이용함으로 썼는 이익은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바닷가면 저 대천 해수욕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충청도 대천 해수욕장, 서해안에. 그럼 대천 해수욕장에 보면요, 끝에 가면 하나콘도가 있어요. 하나콘도. 그 앞에 하나콘도 딱 있고 나면 앞에 커피숍 하나 예쁜 게 있어요. 흰색에. 커피숍 거기 계단 딱 앞에 나오, 문 열고 나와서 계단 올라가면요, 방파제 비슷한 게 이렇게 있어. 그럼 거기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요, 흰 모래사장이 있어. 모래사장, 해수욕장이니까 모래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빈지. 빈지. 되겠죠? 빈지.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림을, 이렇게 서해안 물이 들어왔어. 만조되었을 때 수위선. 서해안은 그물다 들어왔어. 근데 거기 들어와도 앞에 백사장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빈지예요. 그러니까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지역 사회는 이 땅의 빈지입니다.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야. 그런데 물이 어떻게 돼요? 썰물, 간조가 됐어. 간조 수위선. 그러면 이 간조 수위선과 요 사이에 있는 땅 있죠? 물이 들어올 때는 잠기고 물이 나갈 때는 드러나는 토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얘기하면 갯벌. 갯벌은 빈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갯벌은 간석지예요. 간석지. 빈지가 아니에요. 갯벌은 빈지 아닙니다. 간석지지. 그럼 요 간조수위선 여기 지나면 여기 물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뭐라? 바다. 이게 바다. 갯벌이 빈지 아니라는 거. 바다까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아, 갯벌 빈지 아니다는 거 확실히 알았어요. 바닷가. 바닷가 소유권 인정되지 않죠? 여러분, 저 놀러 한번 저 인천에 을왕리 한번 갔다 오셨어요? 을왕리 거기 가면은 바닷가 맞죠? 거기 뭐 있어요? 가면 요거 먹잖아요. 횟집도 많대요. 소유권 없어요, 그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야. 바닷가 무슨 소유권 있어? 없어. 누구 땅? 국가 땅이야. 국가에서도 어디? 인천 광역시. 인천 광역시 땅이에요. 국가 땅입니다. 국가. 크게 보면 국가고 인천 광역시 땅인데, 그걸 자기들이 땅인 줄 알고, 그 뭐요? 건물 지어서 창사하고 있어. 예? 주차장 그거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것도 인천 광역시 땅입니다. 그것도 인천 광역시야. 근데 문제는 자기 땅이 아니라, 그럼 물어볼까요? 가서, 이거 자기 땅인데, 아, 큰 소치인데. 너땅 아니잖아. 국가 돈 내? 안 내지. 아, 빌려서 돈을 이용하면 대가를 내야 되는데, 안 내지. 공짜로 해야지. 그러니까, 뭐가, 거기 어떤 분이
기분 나빠서 고발해버렸잖아, 검찰장. 조사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래서 다 철거해야 돼. 예? 철거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 계약을 맺어서 연간 토지를 이용한, 요거 이용한 대가 줘야지. 누구에게? 인천광역시. 웃기는 사람들 많다니까. 국가 땅을 뭐. 소유권은 이제 배웠어. 받아. 그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을한이 얘기해줬잖아요. 그래도. 그 주차장도 국가 땅이에요. 그 돈 받는 것도 못 받아요. 국가 땅인데. 주차장 허가도 안 내줬는데. 허가, 아니, 개인 땅이면 허가 받고 받는데 국가 땅인데. 개인은 무슨 돈을 받아. 그런데. 그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많죠, 이제 보면 옛날에. 자, 토지의 특성, 또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 자, 여러분 지금 요거 매년 출제죠. 두 문제 배웠어요. 토지 용어, 이제 토지의 특성. 요거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출제를 합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인간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고, 그럼 인문적 특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문적 특성은 여기 있죠. 토지에,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해요.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이 개입해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이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문적 특성은 이 자연적 특성이 가지는 제약을 완화시켜줘, 인간이 개입하면서. 그래서 우선 토지 자연적 특성에 우선은 부동성, 부동성, 그리고 부증,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섯 개거든요. 그러니까 부, 부연계인 이렇게 우선 특성을 암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부부연계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시험에는 특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을 출제하거든요.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 부부 연계인 여기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러니까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시험 문제는요. 출제용도 요 네 개를 집중적으로 출제를 해요. 그럼 뭐 보기가 다섯 개 나오면 우선 여기서 네 개 나오고 인문적 특성에서 하나 들어와요. 보기 다섯 개 중에. 그러면은 작년 올해 2년 연속 영속성에서 출제하고 있어요. 2년 연속. 다음에는 23회 과거에는요, 부증성에서 많이 냈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 영속성, 부증성 구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부동성. 자, 토지. 밖에 토지에 딱 맞네요. 자, 토지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인간의 어떠한 힘을 작용해서라도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동시켜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이동성을 갖는 거예요. 이동 안 된다. 예, 비이동성. 비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비이동성.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동산, 동산, 움직이는 물건, 냉장고, 세탁기, 움직이는 물건 이동시킬 수 있죠. 그래서 동상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돼. 비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물건. 부동산은 비이동성, 동산은 이동성.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용어 중에 이런 용어를 많이 내거든요. 국지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킨다. 시험에 단골 매년 출제되는 지문.
국지와. 그러면 토지가 속해 있는 그 지역, 토지가 속해 있는 그 지역 내로 뭔다? 국한시키는 거야. 국한. 네? 국한. 자, 여러분 서울의 땅 가격이 제주도에 영향 안 미치죠? 제주도 그 지역 내 국한돼요. 제주도에서의 부동산 활동은. 그 지역 내로 국한시킨다. 부동산 활동이라든지 부동산 형상을. 자, 그리고 여러분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토지 거래를 하려면 제일 먼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돼.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항공 사진, 예? 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관련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뭐 이런 것을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뭐죠?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을 정보 활동이야. 이 부동산 활동은 또 정보 활동도 있고 여러분 이것만 분석을 하면은 사고가 발생을 해요. 자, 여러분 서산 아시죠? 서산 가면 간척 우리 현대 개발해 놓은 건데 거기 가 보면요. 실제 이용하고 있는 용도와 토지 대장상의 지목 용도가 다른 경우가 50% 돼요. 그런데 평가, 토지 평가할 때는요,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를 기준해서 평가를 해요. 가치가 달라지죠?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류만 가지고 분석했다, 사고 발생하기 딱 알맞지.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몰랐다가 내가 보기에는 여기 땅인데 설명을 이쪽 땅 해주면 큰일 나지. 거래계 위치 확인. 측량을 통해서 면적이 다 할 수 있거든요. 면적 확인 다 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변호사도 어떻게 돼요? 뭐 중개인데 웃긴 얘기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는 잘 보지. 서류는 볼 줄 아나. 서류상에 하자가 있나 없나. 요건 되죠. 책임져야 안 져요. 변호사 책임 없어요. 서류상에서 계약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계약해도 됩니다.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 좋지. 소송하세요. 책임 안 집니다. 변호사는. 뭐에 대해서만 책임져? 서류상 그것만 책임져. 중개사는 뭐 해야 돼? 그것만은 책임을 지는 게 중개사는. 그 무슨 얘기냐. 어디 가서 확실히 얘기해야 돼. 중개사는 서류상 봐. 변호사는 현장 안 갑니다. 서류상 보고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 가야죠. 부동산이. 위치에 있는 현장에 임하는 게 우리 중개사야. 위치가 고정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은. 임장, 토지가 있는 현장에 임해서 확인하라 얘기야. 분석된 자료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요. 뭐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하고 책임이 발생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하면은 사고 발생하면은 공제조합 가입해서 최대 얼마? 1억 원까지 보상을 해줘요. 변호사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사고 나면 없어. 그거는 너가 책임져야지. 우린 서류상으로만 보는 거지.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건 매수인 책임이야. 웃긴 거야. 우린 누가 해줘야 돼? 그래? 우린 공인중개사가 해주잖아. 그러니까 변호사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사기는 변호사가 더 잘 치지. 드라마 보면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중개사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 임장활동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 임장활동은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위치가 고정 현장 가야지. 광주 광역시에 오피스텔 있거든요. 광주 광역시에 오피스텔 뭐 지었는데 아 진짜 괜찮다. 가격이 평당 가격이 싸기 때문에 보장받자 해서 가서 투자를 했어. 그러면 본인만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야 근데 꼭 보면 가면 같이 가 친구끼리 한두세 명 같이 가는 거 좋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아, 친구 말 믿고 투자했다 큰일 나지. 돈 한 푼 1, 2억인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우선 서류를 떼보고 확인하고 현장 가서 확인도 해야지. 어느 정도 뭐 했느냐, 지금 짓고 있느냐, 땅은 어떻게 했냐 확인해야 되는데 서류도 안 떼보고 친구만 그 돈 했다가 사기 당하는 거지. 그래서 250억 사기 당한 거 아니에요. 거기 왜 서류만 떼보면은 뭐 이중계약 되는 거 바로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부동산을 배우는 것은요, 우선은 여러분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법을 모르면은 사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동산 거래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월세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근데 월세 계약, 전세 계약 이거 불완전하거든요. 이거 사기당한 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 돈 엄청 인력 모아서 계약을 했는데 사기당해 보세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우선 합격 불합격 여부 떠나서요. 사기당하지 말자 이거예요. 배우면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배우는 목적이 부동산을 알면은 사기는 안 당하고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가격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사기 당하지 맙시다. 또 부동산은 또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해. 외부 효과. 부동산은 또 시험에 요게 또 많이 내거든요. 외부 효과.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위치가 고정되는데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 거라 백화점, 대학교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쾌적성 좋아지고 편리성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죠. 그게 플러스, 그건 좋은 영향이니까 플러스 외부 효과야.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면은 어떻게 돼? 악취나 다이옥신 공해물질 배출돼서 문 못 열고 살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그건 마이너스. 나쁜 거 주니까 마이너스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시장 가서 돈 5천 원 주고 귤 샀어요. 귤은 집에 가져갈 수 있죠? 이런 시장은 구체적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토지를 평당 10만 원 주고 토지를 샀어요. 토지 들고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가져갈 뿐이지. 이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인 또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을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둘러싼 중앙청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 규율이 대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토지관계법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부동성, 부증성인데 자, 여러분 공장에 인간의 노동력이나 원료 등을 투입을 하면 생산량을 늘려줄 수는 있습니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토지는 생산 비용을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해요.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토지는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일반 상품은 생산비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유한해요. 자, 유한하다. 이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라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라면 공장에서 라면을 만들어서 생산 공급 해줄 수 있죠.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예?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서 토지 생산 공급이 안 되거든요. 가격이 오르지 그러면. 그래서 유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이 토지라는 경제적 자원은 뭐다? 유한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유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희소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희소성이 나오는 건 어디서? 부증성에서 나오거든요. 희소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기나 햇빛은 희소성이 없어요. 공기나 햇빛은 희소성이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대가, 예? 화폐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 공기 소비합니까? 햇빛 소비합니까? 대가 없죠? 야, 상당히 좋은 재화야. 이런 재화. 희소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희소성이 없는 이 재화가 우리가 자유재예요. 자유재.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 햇빛. 여러분,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럼 희소성이 있으면 대가를 줘요. 이걸 우리는 경제재. 그럼 토지는 대표적인 경제재예요.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여러분 소비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경제재입니다. 토지는 경제재인데 문제는 경제재이면서 희소성은 있는데 그 희소성이 다른 일반 상품에 비해서 희소성이 뭐다? 높아요. 높기 때문에 가격도 뭐다? 비싼 거야.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 골동품 희소성 있죠? 가격 비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우리도 그렇지만은 직업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대학교 강의할 때가 요즘 젊은이들이요 패기가 없어. 우리 강의할 때 같이 보면요 패기 없고 눈도 밑으로 다녀. 옛날에는 눈은 하늘 보고 다니더만 요즘은 땅 보고 다니는 것 같아. 그만큼 이게 이상해. 패기들이 없어요. 대학교에 학생들이. 그럼 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에는? 공부 안 하지. 1년 동안 막걸리 먹는다고 시간 나갔는데. 네? 저를 대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를 한 게 없어서 1년 내내 데모가 다 끝났어요. 4년 내내 우리 데모 다 했어. 4년 내내 데모 했습니다, 쟤들은. 공부를 한 게 없어. 시험? 리포트로 다 끝이야. 네?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다 자필. 없는 시대에 데모하다 대학 끝내 공부? 그럼 회사 갈 때 뭐냐? 가서 물어. 데모 어느 정도 했느냐? 데모 열심히 했습니다. 야, 그 열심히 할 정도로 회사 충성해. 합격이야. 요즘은 뭐 데모 열심히 한다고 뭐 합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한다고 합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부만 한다고 합격시켜 안 시켜줘요. 요즘요 공부는 적게 하고 좀 뭐 이상한 쪽으로 똑똑한 사람 합격시켜줘.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를 가냐 아까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희소성. 희소성이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그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그 상무 이사단들 가끔 이제 얘기를 해요. 오창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얘기할 때 보면 야, 너네 그 인사담당이니까 인사담당들 면접 볼 때 어떻게 하냐니까 하면은 딱 보면요. 눈동자부터 보는데 팩이 넘나 그것부터 우선 보고 대답하는데 순발력 있냐 모르면은 그래도 갖다 붙이면 돼. 군에서 배울 때 갖다 붙이면 돼 순발력 있게. 그런데 모릅니다 하면은 마이너스야. 갖다 붙여 순발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동산의 희소성이 높아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래서 대학교 가는데 왜냐면 서울대학교 학생들 가면요. 1학년 때부터요. 공무원 공부해요. 미친 국가야. 아니 1학년 때 무슨 공무원 공부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다른 창의적이 있는 직업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 되겠다고 공부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돼요? 5급 반, 7급 반. 미친 국가입니다. 무슨 대학생들이 공무원 그럼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치든지. 맞잖아요. 이 노랑지에서 공무원 사람들은 웃긴 사람들이야. 대학교 나오면서. 왜냐? 연금 때문에 그렇죠? 안정적이고. 미친 국가라니까. 국가 망하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창의적인데 안 간다니까요. 뭐 안 뽑아준다? 안 뽑아주지. 창의력이 없는데. 뺏기기 바쁜데. 창의성이 없어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안 뽑아주는 거야. 스펙 다 똑같아요. 영어 다 똑같아요. 영어 안 봅니다. 그럼 보면 뭐하냐? 야, 물어보면, 야, 너 아랍 좀 공부해라. 아랍어 하면 바로 취직시켜 줄 텐데. 아랍어 하면 안 해. 지금 간략한데 아랍어 못해서 못 보내주잖아. 인도네시아? 없어서 못 보내죠. 많아요. 널리고 널린데 문제 하라는 걸 안 해요. 예, 글로벌 외국 가야 되는데 할 어학이 없어. 영어? 영어는 필수고.
필수고 제2의 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아파트 거래 다 해. 그거 말고 경매, 공매, 공매도 있어. 세관공매도 있어. 명품들 사서 또 세관공매 부동산 전부. 그런 걸 해야지 좀 남이 안 하는 거. 희소성이 있는 거. 자, 나중에 공부할 때 이제 잘 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용어 중에 요거 있습니다.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 있죠. 그럼 지구가 있는데 바다 밑에 있는 토지도 토지고요. 호수 밑에 있는 토지도 토지고 산도 다 산이야. 그게 뭐죠? 물리적 공급이에요. 물리적. 이게 부증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리적 공급은. 그러면은 이 물리적 공급인데 예?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을 얘기해요. 요건 변화가 없어. 이 지구라는 토지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물리적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불변이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증가도 시켜줄 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결코 증가시켜줄 수 없어. 불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는 얼마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이 흰 부분은 이용 못 해. 그럼 이용할 수 있는 이 토지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경제적 공급이라고. 경제적 공급. 자, 여러분 바다 밑에 있는 토지 이용 못 하죠? 산 이용 못 하죠? 호수 밑에 있는 토지 이용 못 해. 그거 다 빼보세요. 사막 이용 못 하죠? 지금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용 못 해요. 다 빼면은 전 세계 토지 중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약 18%밖에 안 돼요. 그 18% 토지를 여러분 이 30년 전에는요 35억이라는 인구가 이용했는데 지금은 70억이야. 지구 인구가 두 배 늘었는데 토지는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인구는 먹고 살릴 농촌은 힘들니까 도시로 더 계속 집중되고 그럼 도시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르죠. 30년 전과 지금 도시 토지 가격이 몇 배? 두 배 오른 게 인구는 두 배지만은 가격은 몇 배? 10배, 100배 올랐어요. 인구 집중도가 더 높은 도시일수록 가격이 더 비싸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어디야? 땅 가격. 뉴욕. 두 번째 동경. 세 번째 런던.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모스크바. 여섯 번째 북경. 서울? 서울 안 들어가 아직. 서울은 파리야, 파리. 네? 서울 가격이. 네? 여러분, 서울 가격이 파리예요.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1300밖에 안 돼요. 평당 1300. 월세 얼마 안 돼. 여러분, 우리보다 못 사는 저 미얀마 아시죠? 미얀마 33평 아파트 월세 얼마인지 아세요? 저 우리나라 서울에 좀 15년 지난 아파트 33평 보시면 돼요. 미얀마. 얼마인지 월세 700입니다. 신규 아파트 월세 900입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그럼 저 런던 가면 월세 더 비싸겠죠. 비싸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거기 런던에 영봉 한 6천 반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 배에 살아요. 배. 템즈강 그 배 있죠? 거기 생활해. 도시 비싸면 거기 못 살아요. 출근해야 되는데. 영봉 그 월세 살면 1억 넘어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울에 살지 말고 외곽 살아니까 외곽은 절대 안 살아. 서울에 꼭 살아야 된대. 이상한 버릇이들인데.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라 외국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돼? 공급을 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산을, 임야 산을 뭘로 조성해?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늘려주든지 도시 토지인 택지 양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바다로 가야겠지 뭐. 새만금처럼 간척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를 해죠?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죠. 그래서 용도의 전화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는 이렇게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양을 이렇게 증가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그래서 증가가 뭐하다? 가능하다. 뭐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
경제 공급 잘 구분해 두셔야 되고 올해 시험도 물리적 공급에서 또 출제했어요. 24년 또 경제적 공급에서 내고 하여튼 자주 나오는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로 우리 보면은 도시로 인구는 계속 집중이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 도시 토지인 택지가 점점 뭐 한다? 부족해져요. 아이 그 인간만큼 그래도 수요만큼 공급해주면 좋은데 안 돼. 왜? 산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무한정할 수 없잖아요. 수요에 맞춰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 수요자. 이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토지 가격은 계속 뭐 한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집가는 계속 오르면 어떻게 돼? 건물은 점점 땅 가격이 비싸면 건물도 어떻게 돼요? 고층화되겠지.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을 전문용어로 토지 이용에서의 뭐라고 한다? 집약화. 자, 우리나라에 고층 건물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뭐 고층 건물 다 더해줘도 상하이 고층 건물에 못 미쳐요. 상하이 한 도시에. 이거 좀 큰 나라입니다. 상하이 인구 1억이에요. 우리 남한 인구 2배입니다. 예? 못 미쳐.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국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의식만 잘 살고요. 예? 밑에는요, 영 아니에요. 그거 거꾸로 가고 있지. 예? 외국은 무섭습니다. 땅 가격도 상하이 땅 가격 엄청 비쌉니다. 예? 아까 했잖아요. 집에 건물이 고층화되는 게 초고층화되는 게 땅 가격이 비싸니까. 뭐 기본 몇 층? 7, 80층 기본이고 뭐 100층 넘어가지. 예? 집약화를 가져와요. 집약화.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하는 거 최근 10년 동안 내번 2년 전, 3년 전에 계속 출제했잖아요. 집약화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뭐가 된다? 계속 고층화된다. 그럼 서울특별시 땅은 없거든요. 택지. 그러면 그럼 택지인데 산도 없잖아요. 보호해야겠지. 서울특별시 녹지는. 그러면 땅을 지을 땅이 없어. 그러면 땅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 기존의 저층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뭘 해야 돼? 고층화시키는데 고층화시켜 주니까 서울특별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아니 대책 안 나와요. 뭐 강남 가격 평당 뭐 4,500? 평당 5,000 안 넘어가는 게 다행이지. 계속 그럼 뭐 해주면 돼? 해결 간단해. 고층화 시켜버리면 돼. 몇 층? 예? 80층, 100층 가면 돼요. 예? 고민 없이 가면 되는데 규제를 해버리지. 용적률 규제에서. 예? 아, 그 고층했다고 뭐 어? 공급이 돼야 가격이 떨어지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영속성. 자, 토지는 여러분 일반 상품 분필체가 사용하면 점점 줄어듭니다. 옷 입을수록 달아 헤어지죠. 예? 소모가 되는 상품들입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사용하여도 시간이 경과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는다. 소모가 되지 않는 상품 뭐죠? 비소모성. 비소모성. 그래서 토지 자체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는다. 비소모적인 재화다. 자, 비소모적인 재화다 보니까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 성립될 수가 없어. 소모 안 되니까. 또 소모가 안 되니까 가치, 토지에 가치 소모가 없어요. 가치 소모가 없다 보니까 가치에 보존력이 뭐하다? 우수하다. 가치에 보존력이 우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반 상품 투자에 비해서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의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어. 토지 상품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감가가 없거든요. 여러분 건물은 준공 검사를 맡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점점 풍우작용 등에 따라서 또 노후화가 진행돼서 가치는 하락을 해요. 네? 가치는 하락하지만 토지는 사용하여도 물리적 측면에서의 소모가 안 되니까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작년 26회, 24회 시험에 또 나왔죠.
감가상각,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어요. 건물은 어떻게 돼요? 사용에 따라 노후화되니까 감가가 적용되고요. 철거를 하면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지만 토지는 감가상각 이론도 적용되지 않지만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도 뭐다? 영속적이야. 근데 건물은 철거할 때까지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영속적이지만 토지는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영속적인 수익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활동의 배려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뭔지 아세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집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처분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뺀 집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또 토지를 본인이 이용함으로써 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이용이익인데 요 두 가지가 분리가 가능해.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하다. 그만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용 안 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이용을 시켜요. 그래서 뭘 받아? 다른 사람 이용함으로써 그 대가인 지대 수입을 받아요. 그래서 토지를 다른 사람으로 이용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시장이 나타나지.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돼. 또 무슨 특성? 영속성. 영속성. 개별성.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만 그 고정된 토지의 지반의 상태, 지질, 지세 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르다. 이 질성. 비 동질성이 없다. 비동질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가격,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한다? 개별화, 또 구체화시키게 돼요. 자, 개별화. 그러니까 토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화가 되기 때문에 토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 근거를 제시해 줘요. 일반 상품. 자, 여러분, 라면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토지 상품은 아까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자,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비표준화되어 있고 또 개별화가 되어 있잖아요. 개별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 일물, 한 가지 물건의 일가, 한 가지 가격, 우리가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배제한다.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의 성립을 배제시켜요.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어떻게 돼요? 인접된 토지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 인접성을 연결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접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 이용에 있어서 인접 토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협동적 이용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여기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여기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주거용 주택의 가격이 하락을 하죠. 왜? 여기 공해 물질 배출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서로 어울리는 이용일까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일까요? 어울리지 않겠지. 그럼 여기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안 돼. 뭘로 이용해야 돼? 주거용.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서로 어떻게 돼요? 용도면에서 비슷해서 어울려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 협동적 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동적 이용 용어가 어려운데 협동적 이용은 인접 토지와 용도면에서 서로 뭐 하는 이용? 어울리는 이용을 얘기해요.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토지가 인접되다 보면요, 토지 소유에 있어서 경계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옛날에는요, 인공위성이 없었던 옛날에는 본인이 토지하면요, 다른 사람이 건물 지으면서 자기 소유 토지를 침범해도 몰랐어요. 측량을 하지 않는 한. 지금은 인공위성에서 보면 침범하면요, 점서로 딱딱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뭘 했더라? 사용 중국 사용 승인 내줘요. 협의를 해야지. 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그 토지 계속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철거하는 기간 동안 연간 얼마씩 줘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그 경계 문제도 야기시켜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인접성
이건 부동성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특히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 개념만 봤고요.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기본소 교재 나오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자연적 특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걸 완화한 게 인문적 특성인데 이 인문적 특성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문적 특성부터 해서 부동산 본질적 가치 경제이론으로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 경제이론 들어가야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집에서 한번 제목이라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